사랑의 색채, 단 하나의 색깔. 주민연 에세이. 나는 대체로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한다. 누군가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이나 업무를 너무나 지루해하지만 나는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도 본다는 사실에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 약간의 변칙을 주는 걸 좋아한다. 금요일에 퇴근길에 듣는 재즈 음악을 도서관과 미술관에 쏘다니며 재미있는 책과 그림을 찾아다니는 주말을 사랑한다. 주말 아침이면 강아지와 산책하며 새로운 동네 산책길을 찾아내는 일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며 수상한 사람을 보았다는 듯 멍멍 짖는 강아지들의 이중창을 좋아한다. 나도 개와 엎드려 멍멍 화답하고 싶어진다. 요즘 산책을 하며 자주 듣는 음악은 엘가이 사랑의 인사이다. 결혼식장에서 자주 연주되는 이 곡을 눈여겨 다시 들은 건 얼마 전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였다. 연주자마다 다르게 해석해 연주하는 사랑의 인사는 각기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인상적인 건 처음 들을 땐 제목 때문인지 새로 시작하는 연인의 인사처럼 밝고 활기차게 느껴졌다면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음악의 후반부로 갈수록 노부부의 마지막 사랑의 인사처럼 어쩌면 더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전할 수 없는 인사처럼 묘하게 처연하고 쓸쓸하게도 들린다는 점이다. 클래식이라는 장르의 특성 때문일까? 바람에 머리가 엉망이 되어 걸으면서도 어디서나 조금은 인생의 빛나고 아름다운 부분을 찾고 싶어진다. 노을이 잠시 만들어내는 어둑한 색감에 책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구절에 은은한 조도 아래 빛나고 있는 그림에 깊이 빠져들고 쉽게 감동하고 싶어진다. 물론 나의 일상 대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을 아껴가며 무언가를 입고 먹고 소비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작고 아름답고 반짝이는 것들을 찾아내며 살고 싶다. 그것들엔 돈이 들지 않으니까. 아니,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미술관에 가는 일은 나의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행복 중 하나이다. 좋아하는 그림을 보는 일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는 일만큼이나 기쁨을 준다. 그림을 좋아하는 만큼 잘 그리는 능력도 있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건 10살 때 미술 학원에서 일찌감치 알아차렸다. 큰 마음 먹고 산 마카펜 160색 세트는 몇 년간 먼지만 쌓이다 다른 곳으로 갔다. 여러 색깔을 덧대어 그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내는 일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그래서인지 미술은 나에게 더욱 해석되지 않고 매력적인 그 무엇으로 남아있다. 처음 간 미술관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술관만의 특유한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기억난다. 고요한 미술관에 들어서면서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 문을 닫고 들어오면 차단되는 소음, 차가운 바닥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그림과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느낌, 아마도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미술관에 가는 듯하다. 마음이 텅 비고 바닥났을 때, 혼자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활자가 아닌 다른 세계로 눈을 돌리고 싶을 때 미술관에 간다. 3년쯤 전에
서울 옥션 스페이스에서 본 샤갈의 그림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몹시 추운 날 코끝이 빨개진 채 평창동의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다. 들어가자마자 구사마 야요이의 설치미술 작품인 노란 호박이 눈길을 끌었다. 그날 가장 고가여서 주목받은 작품답게 강렬한 색채를 뿜고 있었다. 경매를 위한 전시이다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많았다. 개인에게 팔리면 그 작품들을 다시는 어디서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조바심도 있었다. 그날 조용히 내 마음을 끈 건 샤갈의 그림이었다. 샤갈의 그림은 위작도 많다고 하는데 그날 본 건 위작인지 진품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진품이었겠지만 위작이어도 상관없을 만큼 그림에 빨려 들어갔다. 온통 푸른 색감이 신랑 신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눈을 감고 하늘에 떠다니는 그림이 내 앞에 있었다.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과 천사들이 그 옆에서 꽃을 들고 떠다니고 있다. 밑으로는 강과 집들이 보인다. 강과 집이란 흔히 한강을 지날 때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눈을 감고 떠가는 신랑 신부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갑자기 익숙한 일상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다가왔다.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은 지워지고 나는 그 순간 푸른 그림에 둘러싸여 있었다. 마르크 샤갈, 우리의 인생에서 삶과 예술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깔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 그림 밑에 적혀있는 샤갈의 말에 반쯤 의심을 가지면서도 조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믿고 싶어졌기 때문에 바깥은 더없이 춥고 바람이 차갑고 그림은 더없이 다정하고 따뜻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떠다니는 신랑 신부가 되어 하늘 위로 붕 떠올랐기 때문에 사랑이 뭘까? 그건 정말 모르겠다. 아이를 향한 사랑, 강아지를 향한 사랑, 친밀한 우정에서 솟아나는 사랑이나 연인을 향한 강렬한 이끌림도 있을 테지만 그것만큼이나 나는 그림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끄는 순간을 좋아한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예술의 전당에서 보았던 마리 로랑생 전시도 기억에 남는다. 당대에 유행했던 피카소나 마티스처럼 강렬하고 원색적인 입체파, 야수파 계열의 그림에 비하면 로랑생의 그림은 보다 부드럽고 묘했다. 조금은 음울하지만 몽환적인 색감에 술렁술렁 색감 덩어리가 움직이는 듯한 마술적인 느낌이 나를 이끌었다. 그 중에서도 춤이라는 뜻의 라 단세가 압도적으로 다가왔다. 그저 벽에 걸린 아주 오래전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마치 지금 눈앞에서 생동하며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네 명의 여인이 서 있는데 무도회의 느낌을 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어둡다. 관능적이면서도 몽환적이다. 대상에 대한, 미술에 대한, 자신에 대한 로랑생의 은밀하고도 끊임없는 사랑이 느껴졌다. 그림은 단순히 그림일 텐데도 어떻게 그 많은 느낌과 감정들이 물밀듯 건너와 전해지는지 신기하다. 로랑생의 전시를 보고 온 날이면 로랑생의 화풍대로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또 샤갈의 그림대로 푸른 세상을 천천히 날아오르는 순간을 간직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원래 반짝이는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은밀히 아끼고
사랑하는 작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반짝이게 만드는 게 아닐까. 나는 누군가의 집요한 열망과 사랑을 삶에 대한 관찰을 지켜보기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누군가는 다르게 그리고 나 또한 얼마든지 다르게 그릴 수 있다는 지점이 새로운 감각을 준다. 그런가 하면 아주 엉뚱하고 독특하고 재미있었던 전시도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전시였다. 반려견을 데리고 입장할 수 있는 전시였다. 들어가자마자 유승종 작가의 모두를 위한 숲이라는 커다란 설치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늘 고요하고 진중하기만 했던 미술관에서 오줌을 싸는 개들이라니 정신없으면서도 웃기고 재미있었다. 안쪽에서는 캄캄한 어둠 속 띄엄띄엄 놓인 방석에 개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상영 중인 영상 작품을 관람하고 있었다. 가끔 멍 하는 소리와 주의를 주는 주인의 목소리도 작게 울려 퍼졌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다. 개들이 선방지축이라는 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 같다. 다른 개의 냄새를 맡고 싶어 하고 짖고 싶어 하고 흙을 보면 눕고 싶어 하고 땅을 파고 싶어 하고 이빨로 무언가를 씹으려 하는 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생활의 방식일 텐데 오히려 우리 인간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딱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미술관의 방식과 모습을 새롭게 바꾸는 개들의 존재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개의 방식대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앞으로는 또 얼마나 새롭고 다채로운 형태의 전시가 진행될지 궁금해졌다. 미래를 궁금해하고 현재를 슬쩍 넘어서 견디는 힘, 그건 아마도 우리의 유한한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속이며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싶다. 어느 날 기쁨도 친밀함도 젊음도 성장도 발전도 영원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문득 마주했을 때의 쓸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서 아둥바둥 쌓아올린 것들을 언젠가 내려두고 조용히 떠나야 하리란 사실을 그런 허무함은 돌이켜보면 인생의 군데군데에 덫처럼 놓여 있었다. 체육 시간이 끝난 뒤에 해가 저물어가는 보랏빛 운동장을 바라보면 탈진할 정도로 몸을 쓴 뒤에 쓸쓸함과 묘한 만족감이 들었다. 1학년을 마치고 종업식이 끝난 텅 빈 교실이라든가 방학이 되어 한적한 학교 도서관, 계약직으로 일했던 곳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짐을 챙겨 나오던 날이 이상한 감각 같은 것도 남아있다.